0998님. 그녀와 사랑을 하고 남은 건 둘이 왼판에 새긴 그녀의 이니셜. 어머. 왼팔에 새긴 이니셜 그러니까 어떡해. 이제 이게 참 이게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아서 했는데 네. 연예인 중에도 지운 분들 꽤 계십니다. 넘어갈까요? 예, 넘어갈게요. 실명 발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니셜을 세우고 하고 너를 예, 나중에 또 아니 아니라 지우느라고 애쓰고 또 결혼도 또딴 분하고 하시고 막 이렇게 됩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백상현님. 신발끈을 잘못 묶었는데 떠나간 그녀가 가르쳐준 매듭법을 아직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. 아내와 아들의 풀린 운동화끈을 그때의 그 매듭법으로 묶어주고 있는 절 보면 오. 한 번씩 피식 웃음이 난답니다. 아, 그러니까 그녀 때문에 잘 묶게 됐는데 지금은 부인한테 묶어주고 있는 거군요. 아내분 모르게. 그렇네. 이런 이제 실력이 남았네요. 이런 노하우가. 근데 실명으로 보내셨네요, 백상현님. 그걸 또 이렇게 뭐 콕도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한 번. 대한민국에 또 많이 계시니까. 그렇지, 많이 계셔. 많이 계셔. 아, 근데 성이 김씨였으면 더 좋겠는데. 백씨야. 아,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한 번 더 집어서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예. 0467님. 통장 비밀번호 네 자리요. 오! 전 여친 생일로 해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. 아, 근데 이거는 이럴 뭔가 수 있어. 아, 이럴 수 있어요. 그래. 혹시 뭐 이거 잊고 계신 분들은 아니 맞아. 귀차니즘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비밀번호 안 바꾸고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애매한 거 있죠. 뭐 백화점 뭐 카드 이런 거. 이런 비밀번호. 맞아요. 이거는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네.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네. 7494님. 남친이 떠났다 남은 건 두둑한 통장. 응? 시장만큼 끝이 중요해요. 같이 미용 기술을 배웠던 남친이 저에게 특급 기술을 전수해주고 더 잘 돼서 떠났네요. 오! 덕분에 저는 한 달에 500씩 저축이 오! 가능하게 되었어요. 어머나. 고맙다. 어려운 세상 좋은 기술 알려줘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. 어머. 이게 사내 커플 이제 보통 사귀게 되면은 그 네. 이제 그 영업 비밀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. 와.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와. 야, 이런 기술을 넘겨주고 가는 그러니까요. 노하우를. 기술. 그렇네요. 26061님. 우리 집 로봇 청소기. 청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선물해 준 건데 네. 청소기 돌아다닐 때 문득 문득 생각나요. 그러니까 이렇게 버릴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선물해주면 그렇네.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네요. 그걸 쓸 때마다. 그죠.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반지나 이런 거는 그냥 빼가지고 어디 서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어디 또. 있는지도 모르거든요. 네, 막 찾아야 되고 이런데 이런 청소기는 거의 10년쯤 쓰지 않아요? 그쵸. 보통 5년 이상 쓰죠. 그쵸, 5년 이상 쓰죠. 흔적이 진하게 가겠죠. 그렇네. 이런 게 있었네요. 7045님. 전 수학의 정석 책 보면 첫사랑 오빠가 생각나요. 왜요? 바로 제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. K 오빠 잘 지내니?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었지. 아, 선생님. 과외 선생님하고 또 과외 선생님. 또 드라마를 또 쓰셨네. 예. 첫사랑 오빠. 네. 예. 수학의 정석을 보면 첫사랑이 생각난다는. 네.